자, 2024년 9월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22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emotions. 이번 모의고사가 좀 어려웠어서, 예, 질문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고1 건데, 고2 거만큼 어려워요. 예. 일단 첫 번째, be, thought, to. 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비동사 뒤에 PP, 투부정사, 이 구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석할 때. 뭐뭐, 한다고 뭐뭐 되어진다. 오케이? 뭐뭐 한다고 되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뭐뭐 한다고 되어진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진다. 됐나요? 우리의 감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because 그 이유는 they have contributed to our survival as a species. 자, 이거는 종으로서 우리의 생존에 그것들이 기여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진짜 종입니까? 감정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만큼 종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생존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이런 얘기죠. 두려움은 has helped us to avoid 투부정사 생략, 투생략. 우리가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주어 왔고요. 그다음 expressing anger 화를 표현하는 것은 helps us to scare off threat 위협을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위협을 scare off라고 하는 것은요. 위협을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도록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병렬은 문장 병렬이에요. fear부터 하나, expressing부터 하나, 아, 또 expressing부터 하나 이렇게 또 주어.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helps us to bond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유대하도록 돕습니다.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진화적인 관점에서 감정은요, 그래서 kind of program,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자,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기 when은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 when과 triggered 사이에 is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is가 생략돼 있어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감정은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when triggered 유발되었을 때 트리거는 유발하다는 뜻이니까 direct our many of our activities 자 많은 우리의 활동들을 지시죠 예, direct니까 지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의 인식 기억 움직임 표현 등등등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떤 감정이 유발됐어? 내가 화가 났어. 그럼 막 욕을 하거나 막 때리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할수 있죠.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춤을 추거나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니까 감정은 우리의 활동들을 하게끔 다이렉트 지시하는 다이렉트나 디렉트로 해석해야 될것 같아. 좀 헷갈리는데. 예, 디렉트 지시하는 예,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언제? 유발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감정은 만들어요. 우리를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좁혀요. 내로우스. 우리의 인지적인 집중을. 어디에? The threatening stimuli. Threatening. 나를 위협하는 자극에. 그리고 cause. 유발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도망치게 하거나, 피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유발해요. 우리가 어떤 기억을, 어떤 경험을 좀더 정확하게, acutely는 예리하게라는 뜻이거든요. 예리하게, 강렬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유발한다. 그래서 so that 우리가 이 위협을 미래에 피할 수 있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이 말은요. 어렵지 않죠? 자, makes narrows will cause and may cause까지가 병렬 구조 동사. 그 다음에 다 오형식이라서
어텐티브 형용사 보어.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cause 뒤에 투부정사, 또 투부정사. 여기는 이제 either까지 포함돼서 either A or B죠. 예. 그래서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고요. 역시 cause 뒤에 또 투부정사.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예. 됐나요? 4번 문장 분석 잘 하시고요. 'Regardless of the specific ways in which they activate our system.' 자, 그들은 감정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시스템을 액티베이트는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활성화하는 방식, 그 구체적인 방식과 상관없이 regardless of는. 오케이? 자, 일단 way랑 initial 좀 볼게요. 원래 way는 관계부사 how랑 어울리는 아이지만 같이 쓸 수가 없죠. 그쵸? 예, 그래서 how 대신에 way가 나오는 경우에는 that 혹은 in which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in which는 that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알겠죠? 그냥 위치는 안 돼요. 꼭 기억하시고. 근데 얘네 생략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ways they 하고 넘어가도 안 틀린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방식과 상관없이 the specific emotions we possess 이렇게 되고 여기에 관계대명사 생략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감정들은 are thought to exist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진다. Because they have helped us.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그 오래전에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환경의 어려움, difficult, 그 challenges, 어려움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게끔 도와줬기 때문에 됐죠? If they had not helped us adapt and survive, they would not have evolved with us. 자, 가정법 과거 완료 구문입니다. 요건 통째로 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절에 있었던 얘기를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진화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야 되죠. 직설법으로 가면 그들이 우리가 적응하고 생존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와 함께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가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치만 말들이 좀 어려워서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는 있고 어법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네. 여기도 중요하고요. 표시해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까지 22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